행복해요 아주버님. 대만족이셨어요. 너무너무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안녕하세요. 시바진도 웨케팔라의 미사연입니다. 여기 일본인 아내 미사토고요. 한국인 남편 호현입니다. 네, 저희는 한일 부부고요. 채남형 시바진도 웨케팔라는 시바견과 진돗개를 키우는 한일 부부, 한일 가족이라는 뜻에서 이런 채널명을 달아봤어요. 얼마 전에 상견례 겸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친척들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남바 갑니다. 이 여행지를 친구들끼리 가도 좋고 뭐 연인들끼리 가도 좋고 좋은데 5월이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즐겼는지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토가 날라가면 달라게 뛰어서 잡았다.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면은 어려운 게 이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비교적 저희보다는 좀 힘들어 하시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렌트카라든지 동선을 어떻게 짤지. 우리는 젊으니까 막 뛰어다녀도 되는데 부모님들은 지치시니까 그걸 이제 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신경 쓰다 보면은 사실 제대로 못 즐기는 거죠. 차라리 부모님들은 이제 여행사 이렇게 대동해서 가이드들이랑 같이 즐기는 게 더 낫다. 버스 뭐 하듯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 우리가 부모님들 모시고 큰아버지 큰어머니까지 같이 갔거든요. 대만족이셨어요. 너무너무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번 우리 여행의 테마는 그거였지.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스케줄과 적당한 동선. 어른들 다 보시고 다니기에 사실 쉽지는 않았죠. 항상 동선을 짧게 하고 스케줄을 너무 무리하게 잡지 않는 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돼. 거친인데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끝.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 하나 갈 거야. 여기 하나 가서 뭐를 즐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동선을 짧게 잡아야 되고 하루에 스케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진짜 이까라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알바를 했을 때 그분이 아마 10시나 11시쯤에 입장하셨을 거예요. 내가 한국인 스태프가 있으니까 스텝이 있으니까 뭘 빨리 타면은 좋죠?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냐 했더니 3시에 나가서 어딜 가야 한대요. 여보 있어야 되네. 유니버셜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교토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제대로 못 즐겨요. 여하도 스케줄을 내셔. 그래요. 이동 시간도 다 날리고 여보이네. 그리고 막상 음식도 어떤 경우에는 자리가 차 있을 수도 있고 가게를 못 찾는 경우도 있을 텐데 먹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막 초조하고 막 급하게 막 체하고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동선을 작게 그리고 스케줄은 조금 그래서 즐기다가 하나 제대로 즐기. 그리고 숙소. 저희 숙소를 이번에 개이한 전철 이 개이한 모리구치 시역의 이 아구라 호텔 교토의 교자를 우리나라에서는 경으로 발음을 하죠. 그리고 오사카의 사카가 반자예요. 케이한이라고 하면 경반. 교토랑 오사카를 연결해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교토 가는 거 맞아요. 이 모리구치 시에다가 숙소를 잡는 장점이 오사카랑 교토를 교토로 빨리 가기 액세스가 좋죠. 접근하기 아주 좋기 때문에 모리구치 시에서 저희는 이번에 숙소를 잡았었습니다. 3박 4일이어도 오사카를 갔다면 교토 여행은 사실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토 이런 계산까지 해서 오사카랑 교토 사이에 숙소 잡는 것도 추천하고 왜냐면 남바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요. 남바에 숙소 잡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밤에 고성방가 이런 것도 좀 있고 하니까 고성방가 밤에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술 먹고 약간 우리나라 명동 서울에 놀러 왔으니까 명동에다 숙소를 잡는다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경복궁 같은 데다가 숙소 잡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남발 숙소 잡는 거는 나는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마지막으로 가이모노 시타이 っていう 사람은 남바의 호가 いいかもね. 그건 그렇지. 네. 여기는 스페리아 토블룸. 그리고 도착한 날은 공항에서 바로 도착하면은 벌써 이제 오후 늦기 때문에 시간이 아침에 아무리 빨리 가도 이미 이동하는 거에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죠. 공항에서 숙소 잠깐 먹었어요. 숙소 깔아서 호텔을 또 가니 신나죠. 바로 놀러 가더라도 근처 관광하거나 약간 산책하는 정도로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무리시대 네. 바로 다 꼬았어요. 네, 와요. 첫날에 숙소에 도착하면은 짐 푸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바로 저녁밥을 먹게 되겠죠. 도착했으니까 바로 이제 아사히 샌드위치 먹어야지. 저희는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토리키족이라는 데 갔어요. 토리키. 이제 첫째 날에는 토리키에서 현장했어요. 야키토리에다가
그래서 yes. 이 식사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일본에서 저녁 식사는 이자카야에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술집 가서 저녁밥을 먹는다 하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술도 마음껏 먹고 부모님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선택한 메뉴였고 이게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라서 이자카야를 추천하는 이유는 저렴하다는 거. 소다네. 이자카야가. 그러니까 均一の値段のところとかいいかもね. 네, 전부 300엔みたいな. 오사케모 약토리모 전부 오나지 値段みたいな. 이자카야는 음식도 싸고 술도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전문 요리집 같은 데 가면은 좀 더 비싼 것 같아 기본적으로. 제가 도쿄에서 아는 형님들을 안내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에서 잘 몰라서 참치회에다가 한잔 하고 싶다 하는 형들이 있었어. 그래서 참치 전문점을 찾아다니다가 들어갔는데 일단 참치에 너무 비싸고 술도 비싸게 받아. 뭐였지? 이소마르스이산 같은 그런 이자카야 가면은 횟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 마구로 시키면은 맛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점심 식사를 좀 비싼 걸 먹고 저녁에는 이자카야에 가서 좀 가벼우면서도 그 지역 특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자카야. 자 그럼 첫째 날 얘기했고 둘째 날 얘기를 할게요. 조식을 먼저 먹었죠. 나 사실 조식은 하루 정도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이제 숙소마다 좀 다른데 저희가 갔던 숙소는 아침 식사가 이게 쫙 깔려 있는 아 뷔페. 뷔페라서 뭐 일식 가정식을 이제 먹어볼 수 있는 밥에다가 된장국에다가 고등어 구워진 거 이런 거 고등어 구이 같은 것도 있고. 아사고한테 간지네. 연어ですか? 고한ですか?って 간지네. 리사토는 빵도 하나 먹었어. 맛있겠어. 제일 좋아했던 게 그거잖아. 나또? 그렇지 나또 먹었잖아. 나또 너무 좋았어.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침 식사를 이제 일본 일식 음식 뭐 뭘 먹겠다고 했을 때 이제 음식이 이것저것 있으면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고 好きなものね 取ってて 果物とか 結構 取ってたね 이러네. 뭐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 같아. 자기가 뭐 컵라면을 갖고 와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컵라면을 들고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김치를 갖고 왔어요 이런 거 먹게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막는데 뷔페だからね 別に 자신이 持ってきたもの食べても 어차피 똑같은 돈 내는데 내 거 갖고 와서 먹을게요 하는 게 사실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호텔 쪽에서 막지도 않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식은 추천. 밥, 그다음에 국, 그다음에 짠지, 그다음에 생선 요리 하나 아니면 달걀 요리, 소세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드라마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이동 뭔가 근데 한식 뷔페だっけ? 한식? 한식 뷔페? 가보고 싶어. 1300억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이때 약간 한식 뷔페라고 검색하면 약간 그런 일본에서?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 한국 얘기라고 제가 하십니까? 나한테 한국에서 조식 네, 뭔나のかな? 아, 일본에서 아침에 조식을 먹고 저는 교토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본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하는 첫날이었는데 우리가 개연산을 타고 어디까지 갔죠? 기온시죠. 그렇죠. 이제 교토로 가면은 갈 수 있는 데 많아요. 제일 유명한 청수사라든지 기요미사라, 금각사, 킨카쿠지 많은데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만 돌아다녀도 어린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좀 걷다 보면은 지치는 일이 있죠. 그래서 항상 온도가 심해서 뭐 많이들 뭐 기요미사라 갔다가 금각사 갔다가 부모님들 데리고 기요미사라 한번 갔다 오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하실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실 교토는 기온시조죠. 기온시조가 이요네 한신선인가 한쿄선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타고 가서 가와라마치에서 내려서 그 교토의 정취를 직접 느껴보는 거. 교토는 그냥 교통 내리는 순간 관광 시작이기 때문에 굳이 어디 기요미사라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손 들어주세요. 내려서 기온시조역 돌면서 이 관광용품 파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부터 지금 추천해 드릴 바던 거 하나미코지? 맞아? 하나미코지? 하나미코지. 아버지! 사진이네. 하나미코지가 너무 좋아요.
엄청 교토스럽고 그리고 기온 지역에서 엄청 가깝고 근데 교토는 확실히 물가가 비싸요. 교토가 진짜 비싸요. 그래서 교토에서 뭐 식사하고 이러는 게 사실 비추고 오셔리다 깨는데 비교적 좀 비싸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지. 점심 식사로 먹는 거는 조금 비싼 거 먹더라도 한 사람당 뭐 3,000원? 3,000엔? 3,000원 아니면 3,000엔? 근데 이제 저녁에 뭐 먹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당 10만원도 깨질 수 있으니까 조금 가무가만한 요코토가 야바이요네. 거기 맞아. 거기는 경치도 좋아가지고 뭔가 야바갔다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교토를 저녁에 다니는 저녁에 가는 건 좀 비추고 사진도 찍고 하려면은 교토를 낮에 가서 무리해서 문화재를 가지 않고 교토 역 주변이 자체가 엄청 좋으니까 가볍게 돌고 일단은 라면? 라면 같은 거 우리 라면 먹었죠? 라면 먹었어. 순댓국밥 좋아한다면 라면을 먹는 거는 강추. 이제 조금 호불호가 좀 짜다는 사람들도 있고 좀 느끼하다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그래서 라면 먹고 나서 카모가와예요. 카모가와 다 있어요. 카모가와에 갔죠. 편의점에서 콜라 뭐 탄산 음료 사가지고 카모가와 그 경치 보면서 잠깐 바람 맞으면 간바람 맞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것도 어른들 나와있어. 요갔다네. 좀 스스시갔다. 좀 그리고 그때는 수학여행 온 사람들 있었지? 소소소소 실각그리고네.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있어서 사실 미사토는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색적인 경치 그리고 어른들도 좀 보시더라고요. 밑에다네. 그래 선생님들이 막 부르는 거. 나니꺼 한발 모여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얘네들은 수학여행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 보면서 보셔가지고 저는 좀 운이 좋았죠.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사실까니. 세이크도까지 미래를시네. 그렇지. 자 그리고 교토를 갔다 오면은 당연히 지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최소한의 동선을 어쨌지만 피곤한 거는 기온 시즌 와서 그거밖에도 기온 시즌만 돌아도 뭐. 저 이거 오미세 하이테. 오후 일정을 온천으로 잡아놨었어요. 핵심. 그래서 마지로 좋았다. 피곤했다. 나도. 일본에는 온천이 어디에든 있으니까 의외로 가까운데 조금 규모 좀 되는 온천을 찾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교토에서 오사카 쪽을 좀 넘어오는 길에 네야가와시라는 곳이 있는데 네야가와시에는 천원 온천에 갔어요. 저는 지금 온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가 볼 수 있는 만가 기사인 것 만가. 온천에서 이제 피로도 좀 풀고 제일 좋아하셨던 게 큰어머니셨죠? 큰어머니랑 큰어머니 문자 텐션 안 갔대. 온천에 가서 이제 피로를 풀고 근처에 있는 온천 우리 끝나고 뭐 먹었지? 조니 토르모. 그렇지. 야끼니쿠를 먹었어요. 이제 오모이데노 아지다요네. 우리한테는 오모이데노 아지고 온천하고 나오면은 뭐 냉면이 먹고 싶다든지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생맥주를 먹어야겠죠. 이 조네토 호르몽 맥주가 엄청 시원한 맥주를 줘요. 그래서 생맥주 바로 한 잔. 이게 어른들이랑 다 같이 텐션이 너무 올라가서 짠! 큰아버지가 위하여! 이거 아니었어? 우리나라 이제 숯불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화로를 이따만한 시진이라고 하는데 시진에다가 구워서 먹으니까 일본스러운 거지 그런 부분들. 드라마에서도 가끔 그런 거, 일식 고깃집 가면은 그런 거 먹는 거 나오긴 하는데 제가 또 선택했던 가게가 조네츠 호르몽 발음 어려운데 조네츠 호르몽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어요. 맥주가 저렴하고 고기도 좀 저렴하게 나오는 데라서 좀 가볍게 비용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데라 좋죠. 온천 옆에 바로 그 가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진짜 아까 전에 내가 저녁에 저녁 식사로 조금 이자카야를 찾아가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야끼니쿠 고기구이도 요런 데를 잘 찾아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조네츠 호르몽을 추천해드렸고 체인점이기 때문에 남바에도 있거든요. 남바에서도 추천 강추입니다. 밥에다가 고기 안 넣어. 어쨌든 이게 2일차 1차 마무리. 3일차에는 저희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뭐 상견례를 좀 빼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상견례가 있었기 때문에 3일차 점심은 아주 비싼 걸 먹었다. 가이세끼 고급스럽고 여기가 상견례 하는 장소예요. 아내가 예전에 알바했던 코요미입니다. 호텔에 있는 전통 일본 요리집에 갔어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 일본 가서 이런 것만 먹어보고 싶다. 맞소다네. 오스시とか 뭐래 아르시네. 어디 가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호텔에 있죠. 호텔에 있는 전통 일본집 같은 데 가시면은 호텔이 쭉쭉쭉 나오는 거.
근데 저녁밥을 먹기에는 아주 부담스럽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점심에는 비싼 거, 저녁에는 이자카야.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제 상견례를 같이 이제 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철판 요리. 맛있게 드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일본 오사카가 오코노미야키가 유명한데 그 유명한 이유가 철판 요리 때문에 그래. 근데 만약에 상견례가 없고 그랬으면은 초밥장인의 초밥을 먹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시 쇼크닌. 배워볼 때 ください. 아내가 한때 그 호텔 일본 전통 요리집에서 일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요리장님이라든지 초밥장님. 엄마 나 이때 욕했다. 대박인데. 그래서 아마 거기서 초밥을 먹었어도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을 거예요. 점심으로 먹으면 한 3,000엔 정도 1인당. 근데 한 사람당 3,000엔이면 사실 저렴한 건 아니죠. 한 끼 식사 뭐 10,000원, 15,000원 먹으니까. 어쨌든 점심으로 가서 먹을 만하다. 호텔을 내가 어디 호텔에서 묵겠다 했는데 거기에 그런 전통 요리집이 있으면은 숙박이랑 그 점심 식사를 이렇게 묶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전에 잘 알아보면. 웬만하면은 일본 가면 장인초밥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호텔에 이제 전통 요리집을 좀 찾아서 초밥 먹으러 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초밥보다 저기 회전 초밥보다 낫죠? 회전 초밥은 美味しいんだよ. 회전 초밥. 회전 초밥. 楽しいよね. 지금부터 또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날 사실 그날 저녁에 회전 초밥 먹었는데 상견례 끝나고 장모님이랑 같이 또 움직였어요. 그날 밤에는 이제 마지막 3박 4일밖에 안 되니까 짧았죠. 도착하는 날 빼고 이틀밖에 안 되니까 막 실제로 한 2박 3일 정도로 느낄 수 있는데 이틀 동안 하루는 교토를 제대로 즐겼고 하루는 오사카에 있는 남바를 갔죠. 사실은 어디 맥주 공장을 가본다든지 좀 테마 여행을 하면 더 좋고 예약できたらね, 맞아요네. 아니면 저기 사쿠라지마 가면은 배도 탈 수 있거든. 너 옛날에 그 뭐였지? 아, 시조 버스? 그런 거 수상 버스 이런 거 수상 버스라고 하면 배죠 배. 그런 거 해볼 수도 있는데 오사카를 갔으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들 다 가본다는 그 남바 다들 글리코 많이 기타이요네 글리코 도톤보리노 도사카에 갔는데 대표 도시가 어디냐 했을 때 남바는 조금 짧게나마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갔죠. 장모님이랑 며느리랑 시아버지 이번 시장 누가 들어본 시장이야? 여기 니온바시인데 덴덴타운까지 여기 그로몬 시장이야. 그로몬 시장? 남바에 있는 자파점을 들렸다가 남바 안에 있는 크라스시. 원래 크라스시라는 회전 초밥집이 유명하고 제일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원래 남바에 없었어요. 원래 남바. 아, 너무 어떠셨을 것 같아. 초밥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겪었던 이 시행착오 중 하나가 기다려야 된다는 점. 사실은 크라스시 갈 거라면 조금 외곽으로 빠져서 다이코쿠초라든지 이런 데로 좀 빠져가지고 남바는 간단하게 관광하고 빨리 시네마미야나 어디로 좀 빠져서 그쪽에서 스케줄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쨌든 크로스시 얘기 좀 더 하자면은 엄마를 위해 초고추장 한다가 그렇죠. 부모님들이 초고추장 좋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초고추장 이제 조금 해서 먹는 거는 커피 직원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초고추장을 챙겨가는 것도 이제 좋은 팁이 될 수 있겠고 부모님들이 진짜 초밥을 막 꺼내 먹어. 진짜 막 그릇 이만큼 쌓였어. 우리 어머니들이 드신 초밥의 양이 이 정도예요. 아 진짜 잘 드시더라고. 아마 부모님들 회전초밥 모시고 가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게 패널 스크린 화면이 있으니까 그걸로 터치해서 그림으로 맛있어. 해서 먹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웬만하면 터치해서 먹는 게 더 좀 신선하죠. 이렇게 메뉴를 고르면 여기로 옵니다. 주문해서 신선한 음식 먹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돌고 있는 초밥을 무시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ちょうど 食べたいのが 来たら 撮って 撮りたいじゃん. 맞아 그것도 좀 위에 보통 별명으로 신칸선이라고 부르는데 시키면 위로 이렇게 샥 날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탁 집어서 먹고 우동 꺼내 먹고 술 꺼내 먹고 그냥 신칸센じゃなかったよね. 그냥 뭐 그냥 별명이지. 그만큼 이제 일반 전철 첫차에 가는데 위에서 신칸선이 확 온다는 뜻이지. 급행열차 지나가는 것처럼 특급열차. 그러고 선배 마지막에 이제 회전초밥이 머리를 잘 쓴 게 이 그릇을 다 들고 와서 치우기 힘들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슥슥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집어넣으면은 다섯 개 집어넣으면은 선물 줘요. 선물 가차. 아 가차가 할 수 있어요. 가차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정산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 화면에서도 기말의 칼날이 나오니까 재밌더라고. 아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막 하즈레とかさ 아타리とか 마지막인데 이제
야 거기 두 개 더 없냐? 두 개 달라 그래요. 그렇죠. 어? 두 개 빌려주세요. 뭐라고? 아니야. 이거 돈을 갖다 줘. 뭐하게? 형님을 시키시면 어떡하십니까? 아 유세는 시키는 게 좋은 거야. 되게 좋아하시더라. 엄마는 한노 동화 내밀었기도 귀여웠다. 보통 일본 가는 사람들은 이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니까 그거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젊은 사람들은 김연희 칼날이라서 좋고 어른들은 생각보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좋다. 근데 이게 처음에 스크린 열 때 가차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있어. 아, 소다. 그래서 예스를 눌러야지. 이거 노 누르면은 나 분명히 그 다섯 개 넣는데 왜 안 나오지? 아, 그러니까. 속가. 이쯤 무의식이니 예스 오시대다 맞아. 그래? 싫은 것도 싫은 것도 누르려. 이거 일본 사람에서 모르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싫은 것도. 뭐 그럼. 이런 거 나중에 진짜 저희 초등학교 가서 한번 찍어야겠다. 주의해야 할 점. 베스트 5 중 하나. 싫은 것도. 짠. 어머, 우리 어머님 맥주랑 드셨는데 나는 저기 레몬사과랑 먹었어. 아 레몬사과 먹었어? 회의 비린 맛을 이제 레몬이나 이런 산성이 잘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레몬사과를 먹었어. 뭐 사케 같은 거 먹는 것도 좋고 아니 저기 오차가 오이시 그래 오차를 얘기하고 싶어 웃어 언토 옛날에 플라스시에서 집에 올 때 그 오미야게로 선물로 차를 사온 적 있어 아 갔었다나 우리 어머니도 차 너무 맛있다고 사가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물이 어딨냐고 막 찾는데 이건 좀 자세하게 얘기해 오른편에 보면은 수도꼭지 같은 거 있어 이거는 왼편 거무시네요 왼편 왼편 거무시네요 아 옆에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누르면 회전초밥을까 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 받으면은 뜨거운 커피를 먹을 수 저희 커피 뜨거운 차를 먹을 수 있는 Damn son 초밥이랑 먹으면 되게 잘 맞죠 초밥집에서는 그것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걸 사오시는 것도 추천이고 이 쇼핑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동키호테라는 잡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줄이 너무 길어서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다면은 조금 외곽으로 빠져서 외곽에 있는 동키호테를 갈 수 있게 계획을 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메가 동키호테인데 메가 동키 시니마미야 역에 있어요 시니마미야 역으로 가서 메가 동키호테에서 쇼핑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신세계라는 신세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구시카츠 유명한 곳으로 영화 신세계 아니고 그리고 그 채권 세븐에서 그 배경으로 나왔던 곳인데 신세카이에 가면은 쿠시카츠가 유명해요. 꼬치 튀김. 쿠시카츠에다가 하는 거는 너무 좋아. 이것도 이자카야에 가까운 시스템이라서. 아, 쿠시카츠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이게 소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기비시. 다들 공유해서 찍을 수 있는 통을 주고, 거기에 있는 소스를 한 번만 찍으라고. 친구들이니까. 오사카 사람들은 진짜 한 번씩만 찍고 양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이게 다 안 찍히거든, 소스가. 다 안 담가지는데.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소스 없는데 그래서 나는 옆에 부어가지고 찍어서 먹는다든지 하면 내가 캐베트가네 양배추를 주거든요 다들 양배추를 소스에 찍어서 먹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발라가가지고 나중에 신세카이 가는 거 한번 찍어야겠어 아 그리고 신세카이에 그거 있어 온천 스파워르드 스파워르드가 천연온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루트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남바를 들렸다가 시니마미야로 빠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니마미야 가서 쇼핑 잡화점 쇼핑하고 쿠시카츠 먹고 마무리하는 거 마지막 날 막 그렇게 마무리했고 숙소에 돌아가서는 이제 부모님들이랑 모여서 편의점에서 뭐 한 잔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잠깐만 헤데스 미사토 씨 시청진군 아이니 이케마스 귀국을 해야 됩니다 귀국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교통편이 전철로 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덴노 지역에서 우리는 환승을 했는데 다음 전철까지 30분 정도가 시간이 떴어요 조금 초조했지 근데 이제 하루카라는 열차가 왔었죠 특급열차가 바로 출발 5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을 모시고 얼른 탔어요 일단 열차 일본에서 열차 이 열차가 돈이 드냐 안 드냐 일단 타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돈 다 이제 수급하기 때문에 그때 돈 내면 되니까 얼른 타세요. 우리는 그거 타서 다행이었어요. 그거 덕분에 면세점도 잠깐 들렸고 하루카 와 공항에 있는 사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30분 빨리 안 도착했으면 진짜 일단 공항엔 무조건 빨리 가야 한다. 면세점 들릴 여유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2시간 더 일찍 호연은 그 자기 형 제가 아버지랑 같이 시어버지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니까 다들 이 니즈가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챙기다 보면은 이렇게 가이드하는 입장에서는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했죠. 오사카가 인기 여행지인 만큼 이제 기숙하실 때는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시다는 점. 저희 영상을 보시고 오사카 여행에 좀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마스. 이만카라 다리마스. 사실 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유롭게 다녔을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어른들이 동행하건 안 하건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사진도 많이 남겼다. 생각보다 지나고 나면 다 뭐였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만약에 3박 4일이 아니라 시간이 좀 있다면 온천 마을에다가 시간 투자하기? 온센터가 없어. 使って 쓰고 내더라고. 못다이나이 못네. 아 그럼 온천도 천천히. 온천도 한 3시간 4시간은 있다 와야 몸도 풀리지. 네. 본토와 몽고とかも 読みたかった ぐらいだよ. 그건 약간 테마 여행이야. 이거 오사카 여행은 좀 이런 건 좀 안 맞는데 시간이 좀 더 허락이 된다면은 하루를 투자해서 아리마 온천 하루 보내고 좀 더 시간 있으면은 저기 고베 규 먹으러 가도 좋을 것 같고 나라 가서 나라 공원도 좀 구경하다가 오사카 안에서도 사실 할 게 많죠. 관람차 있잖아. 헤프? 헤프 파이브. 헤프 파이브는 위에 있는 관람차. 거기 뭐 공중 하늘 공원인가? 그래서 사실 남바 말고도 우메다도 갈 수 있고 뭐 사실 덴노지도 있고 그때는 많은데 어쨌든 오사카를 3박 4일을 제대로 즐긴다 하면은 물론 교토가 오사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 좀 곤란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가족여행이라고 알려드렸지만은 그냥 3박 4일 오사카 여행하시는 분들도 그냥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세토씨 뭐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어? 잘 즐기다 오세요. 오케이, 출발합시다.